제목 무심한 남편의 최고봉. 오늘 들려드릴 얘기는 시트콤 가족인 친구 부부 얘기입니다. 친구 부부는 처음에 은행 직원과 고객으로 만났습니다. 신입 간호사인 친구는 매일 아침 병원 앞 은행에 잔돈 교환을 하러 가곤 했는데요. 마침 그 무심남이 창고 업무를 볼 따라 매일 업무를 보며 친분을 쌓게 되었다네요. 그 시절을 얘기하면 친구는 늘 똑같은 말을 합니다. 아휴, 첫 단추부터 잘못 꼈어. 아니 잔돈 교환 얼마나 느려 터지게 하는지 내 속이 다 터질 뻔했거든. 아우 내가 그때 알아봤어야 되는데. 아니 난 또 내가 좋아서 일부러 시간 끄나 그랬지. 착각이었어. 처음엔 그렇게 호감만 갔다가 두 사람이 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을 때 친구의 남편은 얼마나 자기가 무심한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결정적인 힌트를 주었답니다. 지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심한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독신주의자로 살까 하던 차였는데 지가 이렇게 은정 씨를 만나게 됐네요. 아, 그때 내가 그 세 단어, 개인주의, 이기주의, 독선주의. 아, 내가 이거 주의 깊게 듣는 건데. 아, 내가 그걸 왜 이렇게 무심히 넘겼을까? 왜 이렇게 친구가 틈만 나면 푸념을 늘어놓느냐. 몇 가지 일화를 들어보니 이해가 가실 겁니다. 먼저 결혼하기 전 친구가 목 디스크 수술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일입니다. 괜찮아? 아니, 옆으로 눕지도 못하고 바로 눕지도 못하고 앉아서 밤 꼴딱 3개 생겼어. 그래서 내가 휴가 내고 왔잖아. 휴가까지 냈어? 안 그래도 되는데. 친구는 남자친구가 지극정성으로 간호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좋아했는데 밤이 되자 무심남의 정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답니다. 뭐야, 나는 눕지도 못하는데. 아, 목말라. 자기야, 자 일어나봐. 자기야. 나 잠들었었어? 근데 이 병원은 보호자 침대가 아우 이렇게 굳어. 아유, 나 목에 담이 왔나 봐. 아이, 목이 뻑뻑한데 이거. 아유, 안 되겠어. 좀 들어가 봐. 침대 옆에서 내가 같이 자보게. 야. 결정적이네. 인간을. 두 번째 사건은 결혼 후 친구가 두 번째 임신을 했을 때입니다. 첫째 때는 속이 비면 구토가 나서 뭐든 많이 먹어가며 입덧을 타지렸는데 둘째는 어찌된 게 물 한 모금도 삼킬 수가 없었다네요. 나 이러다 탈진하는 거 아니야? 방까지 갈 힘도. 죽었어. 그렇게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고 입덧을 하고 있는데 친구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답니다. 친구는 힘이 없어서 화장실 앞에 대자로 뻗어 있었고요. 여보. 어? 거기 누워있어 지금? 입덧 때문에. 맞다. 자기 이번에는 입덧이 별로 없네. 첫 번째는 그렇게 소고기를 먹고 싶다고 그러더니 통 뭘 먹고 싶다는 소리도 안 하고 고기 좀 먹을까? 친구 말에 의하면 일어설 힘만 있어서도 아주 거기서 돌려차기를 날릴 뻔했다고 하더군요. 그 뭐 어쩌지 입덧이 지나가고 둘째를 낳았는데요. 20개월 된 큰애와 갓 태어난 둘째를 돌보다 보니 얼마나 힘에 부쳤겠습니까. 자주 열이 나고 응급실에까지 몇 번을 들락거리자 그 무심한 친구 남편도 걱정을 하기 시작하더랍니다. 첫 번째, 첫째 어린이 집 보내놓고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둘째랑 좀 자. 알았지? 전화기도 다 꺼놓고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자 그냥. 그러다 진짜 쓰러져. 알았어. 신랑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지라는 걸 겨우 참아낸 친구는 진짜로 아무것도 안 하고 둘째를 토닥이며 자고 있었는데요. 얼마 후. 자기 무슨 일이야? 나 점심 먹으려고. 점심?
뭐야, 맨손으로 온 거야? 왜? 집에 밥 없어? 아니, 불과 몇 시간 전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어? 잘하네! 잘하고 해놓고 점심 잡수시려고 집에 들어오신 우리 남편님. 참, 그런데도 제 착한 친구는 이를 갈며 남편 밥을 차려줬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더 있어요. 식구들이 다 같이 외출했던 어느 일요일, 친구는 둘째를 안고 친구 남편은 첫째 손을 잡고 어느 건물의 엘리베이터를 탔는데요. 돌아오는 길 주차장에 내리고 보니 첫째가 없더랍니다. 여보, 애는? 당신 앞에 있는 거 아니었어? 아, 뭐 하는 거야? 지금 제정신이야. 애를 놓고 다니면 어떡해? 아, 빨리 뛰어가서 엘리베이터 잡아. 아, 그냥 기다리면 다시 엘리베이터 타고 오지 않을까? 설마 애가 중간에 뭐 내리겠어? 아니, 내려서 다른 데로 가버리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아, 빨리 뛰어서 올라가라니까. 친구 남편은 계단으로 엘리베이터를 따라 올라갔고, 친구는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대요. 첫째야! 엄마 목소리 들려? 괜찮니? 저기 엄마 여기 있고 아빠 올라갔으니까 곧 만날 거야. 울지마 울지마, 괜찮아. 어? 엄마가 미안해. 좀만 기다려. 아유, 잘해서 잘해서 미안해. 다행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계신 아주머니께서 우는 아이를 달래 다시 엄마가 서 있는 지하 2층에 내려주셨는데요. 두 모녀가 한참 동안 눈물바람을 하고 있는데도 남편은 오질 않더랍니다. 그리고 잠시 후. 여보세요? 어디야? 왜 안 오고 전화야? 어, 여기 올라온 김에 여기 편의점이 그다음 물 좀 사갈까 하고. 뭐 더 필요한 거 없어? 어, 나 돌려차기 한번 하고 싶어. 아니, 지금 애 잃어버릴 뻔했는데 지금 물을 살 때야, 지금? 아, 자기 목소리가 엘리베이터에 쩌렁쩌렁 울리길래 별일 없겠다 했지. 애는 왔지? 졌어, 졌어. 이쯤 되면 무심함도 병이 아닐까요? 뭐, 친구는 지나간 일이라며 어이없으면서도 웃는데요. 만약에 저였다면은 그냥 생각날 때마다 돌려차기, 이단 옆차기 찍어 누르기 할 것 같습니다. 아, 나 진짜. 9482. 우리 집에도 그런 남편이 있습니다. 오, 8492도요? 이런 무심함 다시 태어나도 못 고칩니다. 아, 그렇죠. 다들 단호하신데요. 다 네. 피로 물려받은 거기 때문에. 응. 응? 어, 결론을 너무 명쾌하게 내주니까. 아, 할 말이 없잖아. 아, 이거 참 도와줍시다. 아내들 도와줍시다. 남편들. 예. 제목 50년 묵은 비밀. 설 연휴 저녁 가족과 친지가 모두 모인 우리 집은 무거운 정막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숨죽인 가운데 모두 큰아버지 입만 쳐다보며 곧 있을 중대 발표를 기다렸고, 큰아버지는 결심한 듯 단호하게 입에서 내뱉으셨죠. 쓰리고. 아, 행이며. 아, 좀 봐주지. 정처부터 그래, 정없이 그렇게 깹니까? 내 보소, 이거 봐. 피박에 이거 광박아 인겨 내가. 보자, 둘째 너희 집이 피박에 광박이야. 그럼 피자에 치킨까지 사야지. 그래. 명절이라고 큰집 작은집 모두 다 모였는데 멍하니 TV를 보느니 가족끼리 피자 내기 고스톱이나 한번 치자 해서 벌어진 가족 간 대항전이었습니다. 큰아버님의 엄청난 화력으로 우리 아버지는 바둑알을 다 날리고 만 거죠. 식구들 먹는 긴데 좀 물렸다고 그게 아깝나? 아니, 아까운 게 아니고. 아, 그래도 내가 어디까지 내 꼴찌는 않는데 어디 가갖고 내 이 자존심이 구겨져서 그러지요. 아, 형님. 한 판 더 합시다. 예, 아이스크림 걸고 한 판이야. 예? 아이스크림 좋아. 네 하는 거 보니까 죽었다 깨나도 나한테는 안 된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이놈의 자식들아, 너희들 지금 뭐하노? 아니, 명절에 할 게 없어가 한배에서 나온 형제지간에 노름을 하고 앉았노. 아이고, 내가 너무 오래 사는갑다. 어디 가면 내 앞에서 노름 지르고.
목욕을 다녀오신 할머니께선 화투판을 보시자마자 노발대발 하시더니 다짜고짜 판을 엎어버리셨습니다. 아이고 엄니 돈 내기 안 했다. 화투판만 보면 어찌 그러십니까. 우리 피자 내기 아이스크림 내기 이거 하는 건디. 피자 아. 내가 사줬구만. 어? 어디 할 게 없어 노름이가. 먼저 간 너가 아버지 노름으로 울면은 고생했니 너희들이 몰라서 일어나. 아 사연이 있구나. 할머니가 한이 맺히셨구나. 서슬퍼런 할머니 호통에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고모는 얼굴도 못 들고 잘못을 빌었는데요. 다른 집에서는 명절 때 심심찮게 벌어지는 고스톱판이 우리 집에서는 난리가 나는 데는 남다른 사연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도박으로 많은 고생이 있었는데 이야기는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테이프 돌리는 이 방법밖에 없을까? 없어 방법이. 당시 할아버지는 선대부터 일대 기름진 땅을 가진 부유한 집안의 장남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노름에 빠져서 윗대부터 내려온 논이며 밭은 하나둘씩 팔아치우기 시작했죠. 아이고 노름 좀 그만하이소. 그 성실하던 사람이 뭐에 씌어가지고 일하노. 자식들 생각도 해야지요. 그참 어디 남자 어디 남자들 하는 일에 자꾸 맞고 그러노. 좀만 기다려봐라. 내가 오늘 밤에 여태까지 이런 거 다 한 목에 따온다 아이가. 오늘은 일진이 좋은 것 같다. 응? 하지만 어디 노름이 그리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그렇게 밤을 새고 할아버지가 들어오실 때마다 집안의 전답은 하나씩 줄어가고 급기야 살고 있는 집만 남아 여차하면 길거리에 나앉게 될 처지였죠. 하루는 낮에 내린 소나기에 널어놓은 보리나락이 둥둥 떠내려갔는데도 할아버지는 집안에서 노름판을 벌이고 계셨답니다. 아이고 정신 좀 차리소. 그 많은 재산 다 날리고 그래도 그 노름이 그래 하고 싶습니까? 그 참 단단하니까 그러네. 오늘은 정말 일진이 기가 막히다. 그나마 남은 이 집마저 다 날려야 노름을 끊을 겁니까? 아이고 내가 막 속이 천벌이 나왔건데 못 살겠어. 아이 참말로 귀신이 들었나. 아니 이 집에 불이라도 나서 올랑 다 타버려야 이 노름을 젓고 나올라요. 할머니의 신세 한탄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는 노름을 멈출 줄 몰랐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말이 씨가 됐는지 갑자기 아래채부터 불길이 올라왔답니다. 아이고 불이야 불이야 아이고 불이야 불이야 불이야. 노름을 하던 할아버지는 겨우 몸만 빠져나왔고 다행히 가족들은 무사했는데요. 남은 집도 세간이 몽땅 다 타버려 그야말로 거리에 온 식구들이 나앉게 돼버린 거죠. 일이 그렇게 되자 그때부터 할아버지는 정신을 차리셨고 정말 독하게 노름을 끊고 열심히 일을 하셔서 아들 삼형제를 다 공부시켰다고 합니다. 사정이 이러니 할머니께서 고스톱판만 봐도 경기를 일으키실만 하죠. 초상님들도 많이 잡수고 당신도 많이 잡수이소. 그래도 나이 40 넘어 독하게 살아가 자식들 애껴 다 보내고 번듯하게 키웠으니까네 차례상도 이래 푸짐한 거 아닌겨. 어머니는 뭐 차린 것도 없는데 그러시나요. 그러고 보니 아버지 고생 많이 하시긴 했네요. 자식 키우는데 당연히 고생해야지. 그나마 난중에라도 정신 차렸으니까네 이 자식들한테 이래 제사상이라도 받는 기지. 안 그랬으면 막 택도 없다. 근데 어머니 그때 집이 불이 안 났으면 아버지가 노름을 끊었을까? 생각해보면 오히려 그때 집에 불이 난 게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그러네. 하모 맞다. 그때 불이 나갖고 너가 아버지가 정신을 차리신 기라 안 그랬으면 막 택도 없지. 아이고 마 그때 내도 진짜로 고생 많이 했다. 50년이 지났는데도 그때 고생한 것만 해 아직 생생하다. 근데 어머니 우리 집엔 불이 와 났을까? 그때 범인도 못 잡았다 이거. 조상님들이 돌보신 기라 너가 아버지 정신 차리라고 조상님들이 벌 주신 기제. 할머니의 말씀에 다들 그러려니 하는 그때 잠자코 듣고 계시던 고모가 쭈뼛쭈뼛 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엄마야, 오빠야, 내가 할 말이 있는데 그때 우리 집에 불 난 거 있다 아이가. 그거 사실은 내가 확 불 질러붙다. 뭐랬고? 아니 그게 뭔 말이고? 네가 불을 질렀다고?
아니 그때 네가 6살인가 7살인가 그랬을 때인데 네가 불을 질렀다고? 그게 엄마가 아버지 노름할 때마다 이 집을 불을 질러야 노름 안 할기라고 하면서 맨날 울고 불고 그랬잖아. 그래서 나는 진짜 집에 불 지르면 아버지가 노름 안 할 줄 알았지. 웬일이야. 근데 집이 그렇게 홀랑 다 타버릴진 진짜 몰랐다. 아이고. 아이고 야가. 아이고 야가 지금 뭐라카노. 그러니까네. 네가 집에 불을 질렀다고. 야 이놈아 가스나야. 그것 때문에 우리 식구들이 다 길바닥에 나앉았는데 그거 이제야 말하는 이놈아 가스나가 이게. 아프다 엄마. 여태까지 아버지 노름 끊어서 잘 됐다고 조상님 덕인 뭐니 해놓고 와 날 때리노 아픈데 이놈의 가스나 니가 나이가 환갑을 처먹고 아직도 철이 없네. 그게 지금 할 소리가 그게 그만 때리네. 내 어렸을 때 6살 때 한 짓이다. 할머니께 등짝을 맞으면서 고모는 엄살을 부리셨고 그 사병자는 50년 만에 밝혀진 진실에 그저 멍하니 계셨습니다. 그런데 네, 현실로 들어온 거죠? 아까 들어왔어. 그런데 니 여태까지 와 말을 안 했노? 아버지한테는 내 말했다 이가.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서 말씀드렸더니 웃으면서 내 손잡아 주시더라. 그러면 그대로 있지. 오늘은 그 와 말했노? 그게 분위기가 다 잘된 일이라고 하니까네. 이제는 말해도 되겠다 싶었지. 그 전에 말하면 오빠들이 가만 놔두었겠나? 아이고 이놈의 가스나는 나이 60이 다 돼가는데도 아직도 아다. 니는 네 손녀하고 손잡고 어린이집 다시 다니라. 그렇게 집안에 50년 된 묵은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고모는 이제야 속이 다 시원하다고 하시며 웃으셨는데 마지막으로 또 한마디를 남기시며 매를 보셨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들이 이만큼 사는 거 다 내 덕이다. 아까 안 그랬나? 그때 불난 게 잘 된 거라고. 그걸 말이라고 해 이것으로. 내가 무슨 예시가 있었나 봐. 이게 끝인데 아까 6살 이 고모 나이로 돌아가고 싶다 한가. 내가 무슨 신기가 있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신내림 어디 갔어? 이야. 이때는 이렇게 사고치는 나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애들 앞에서 말 조심해야 된다니까 그래. 아유 진짜. 그 아버지 그 노름이. 와. 그 어린 6살 베기한테도 그게 얼마나 엄마가 그 매일 그러니까. 고생하고 그런 게 얼마나 가슴 아프고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겠어요. 6살 나이에 자꾸 그 엄마 그 말이 다지. 집이 불이나 확 나야. 그래 아빠 노름을 끊는다니까. 정말 대단한 충성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네. 전 진짜 이거 안 읽고 네. 초기 발생 돼가지고 예. 7살로 한 살 차이가 나는구나. 앞으로 그럼 초경남으로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초경남 아니면 초경남 좋아. 아니면 초경감으로 불러드릴까요? 아유 참. 참 우리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런 역사가 눈물 나는 얘기야. 어느 집이나 아마 다 있을 겁니다. 근데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이게 이제 우리 그런 얘기하잖아요. 이제 와서 웃으며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럼. 이런 단서를 붙이잖아요. 만약에 그때 뭐가 잘못되기라도 했었으면 사실 이거 이건 정말 참사지 참사. 감옥살이 하고도 와서도 그럼요 못 끊는다는 게 도박이 노름이에요. 제일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예. 아유 어쨌든 웃으며 얘기할 수 있는 아유. 집안의 비밀이었기에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네. 당신이 잠든 사이에 다들 김장 하셨나요? 김장철이 다가오면 저는 늘 우리 엄마랑 김장 담그던 그날이 생각납니다. 옛날에 저 어릴 땐 이 집 저 집 아줌마들끼리 품앗이로 돌아가면서 김장을 담궈줬지 않습니까? 그저께는 앞집 어저께는 뒷집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집에서 김장을 담그던 그날이었습니다.
출산에 임박, 출산 임박한 셋째 언니도 일 좀 거들고 김장 김치 얻어갈 생각에 우리 집으로 왔고 동네 아주머니 세 분이 모여서 김장을 시작했죠. 배가 남산만한 언니는 그 옆에서 배추전을 부쳤고요. 배추전이 노릇노릇 익으면 하나씩 집어다가 아주머니들을 입에 넣어드리는 게 저의 담당이었습니다. 맹선아, 설탕. 연선아, 고춧가루. 엄마가 원하는 것을 척척 대량하는 것도 제 몫이었죠. 명선아, 니 저 그 막걸리 한 병만 사온나. 엄마야, 술 먹을라고. 이런 날은 원래 그러는 기다. 오늘 우리 동네 마지막 김장인데 한 잔씩 해야지. 막걸리 심부름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배추전이 맛있어서 한 병, 겉절이가 매콤해서 한 병, 돼지 목살이 부드러워서 한 병, 잠깐 쉬면서 한 병, 김장이 끝났다고 한 병. 아주머니 네 명이서 앉아서 너댓병의 막걸리를 나눠 드셨는데 어린 제가 보기에도 우리 엄마가 제일 많이 마셨습니다. 아이고 명선아, 아이고 엄마는 알딸딸, 애가 잠깐 누워야겠다. 엄마 한숨 자고 일 나와서 치울 거니까네. 니도 네 언니 어디 가서 좀만 쉬어라. 알았지? 아이고 허리야. 눈을 꿈뻑꿈뻑 하시던 엄마는 안방으로 들어가자마자 드르렁드르렁 코를 골며 주무셨고 저는 만삭인 셋째 언니랑 같이 뒷정리를 대충하게 하고 방에 들어가 잠에 들었는데요. 아이고 영선아. 아이고 일로 봐라. 얼른 올라간다. 가서 엄마 좀 깨봐라. 언니는 허리춤을 붙잡고 식은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김장하는 걸 도왔던 게 언니한테 무리였나 봅니다. 저는 안방으로 달려가 엄마를 깨웠죠. 엄마야 일어나봐라. 언니야가 안락한다. 아이고 그래. 이제 몇 시가? 아, 몇 시가 문제 아니고 언니야가 지금 배가 아프단다. 아, 그래. 일나라. 그러면 안 되는데. 아직 배가 아프면 안 되겠네. 빨리 있나봐라 엄마야. 이러다 집에서 해놓겠다. 아프다고 낑낑거리는 언니와 술이 덜 깨서 비몽사몽하는 엄마를 이끌고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제가 수속을 밟는 동안 잠시 통증이 멈춘 언니가 엄마를 부축해서 산모 대기실로 들어갔고. 엄마를 부축이나. 아. 저는 셋째 형부한테 전화를 걸고 아무튼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제가 산모 대기실에 들어가 보니 산모가 누워있어야 할 침대에 언니 대신 엄마가 누워있었고 언니는 그 옆에 보호자 의자에 앉아 배를 움켜쥐고 끙끙거리고 있는 겁니다. 언니야, 네 와 거기 앉아있노. 명선아, 엄마 내 죽겠다. 언니야 얼른 이리 누워라. 내도 눕고 싶은데 엄마가 술이 안 깬다. 아이고 엄마 때문에 나 미친다. 엄마, 엄마야 일어나봐라 엄마야. 아휴, 지금 몇 시가? 몇 시가 문제 아니다. 지금 언니야가 죽는다 카나. 그래, 아이고 일어나야지. 아이고 일어나야 되는데 이거. 하지만 엄마는 일어나지를 않으셨습니다. 엄마는 아까 마신 막걸리에 취해 머리가 너무 아프다면서 일어나시려다 아이고, 머리야. 다시 눕고 일어나려다 다시 누우셨죠. 됐다, 명수야네 참을만 하다. 아, 그래도 언니가 누워야지. 입 먹고. 아니다, 내 아팠다 안 아팠다 하는데 아, 뭐 지금은 괜찮다. 아이고 뭐 이런 엄마가 다 있노. 언니는 죽을 듯이 인상을 찌푸리며 진땀을 흘리다가도 또 10분 지나면 또 멀쩡해져서 저랑 수다를 떨었고 그 중간중간 잠에서 깬 엄마는 아, 지선이 내 많이 아프나. 얼른 그래 쉽게 나오는 게 아니다. 막 시간이 좀 걸린데.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기다려야 된대. 아이고 머리,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엄마는 잠꼬대처럼 몇 마디 하고 돌아누워 깊은 잠에 빠지셨고요. 진동의 거짓말처럼 잠깐 사라진 언니는 잠깐 바람을 쐬러 가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언니랑 복도를 걷다가 돌아왔는데 산모 대기실에 언니 침대, 아니 엄마가 누워있는 침대엔 의사선생님이 와 계셨습니다. 의사선생님을 엄마가 보면서 김지선씨 엄마야 김지선씨 정신 차려보세요. 아, 술 마셨어요? 지선씨 김지선씨 정신 좀 차려보세요.
의사 선생님은 환자 기록 카드에 적혀있는 김지선 저희 언니 이름을 부르면서 술 냄새 풍기며 코를 크렁크렁 골고 있는 엄마를 깨우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그분은 산모 아닙니다. 얼라 나을 사람 여기 이 사람입니다. 결국 저희 언니는 침대에 한번 누워있지 못하고 분만실로 들어가서 건강한 사내 아이를 출산했는데 언니가 애 낳는 동안 엄마는 뭘 하셨냐고요? 누워 계셨죠. 엄마는 누워 계셨죠. 어머니 나 엄마 좋아. 병실로 이동해 언니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도 엄마는 계속 언니가 누워있어야 할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아휴 엄마야. 이제 좀 일나 봐라. 응? 아, 이제 다 술은 깼다. 아, 그러니까 일나 보라고. 언니야 이제 병실로 올라갈 기다. 알았다. 아이고 내 머리가 아파 그런다. 이제 일날 기다. 엄마야는 창피하지도 않나. 입 먹고 빨리 좀 일나 봐라. 그래 일날 기다. 일날 긴데. 아이고 명선아. 냄새. 아유, 이 지금 무슨 냄새고 이거. 아, 이 미역국 냄새다. 저 옆에 산모가 지금 미역국 먹고 있다. 아, 그래? 아이고, 미역국 냄새 참말로 고소네. 병원에서 끼리지는 미역국이가. 그런가 봐. 언니한테 올라오면 간호사님이 챙겨준다겠다. 명선아, 아이고, 내가 막, 속이 울렁해가 그러는데. 지선이가 먹을 건데 그 한 그릇만 먹으면 안 되겠노. 그게 말이 되는 소리가 엄마. 말이 안 되지 가스나야. 말이 안 되는 내도 아는데. 아이고 막걸리가 이게 머리에 이래 아픈 줄 몰랐네. 용선아 엄마 수원이 돼. 가나서 언니한테 얘기 좀 해가. 미역국 한 대접만에 갖고 온나. 엄마의 내 소원이다. 소원이라는데 올랑거려갖고 어쩝니까. 머리가 너무 아파 도저히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다는 엄마를 위해 저는 언니가 먹을 미역국을 미리 받아와서 엄마한테 드렸고 엄마는 아이고 미역국을 좋은 걸 쓰는 것 같네. 정말 꼬스꼬 맛있네. 엄마가 아이고. 엄마가 애를 낳은 걸까요? 엄마는 미역국 건더기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드신 후에 자리에서 일어나셨고 아이고. 잠시 후 병실로 돌아온 언니는 뱁새 눈을 뜨고 있는 엄마를 째려보았죠. 가슴아 어디 그래 째려봐갖고 눈이 찢어지겠노. 요래요래도 째려봐야지. 그래 안 하느라 수고했다. 기운 없을긴데 좀 자라. 내는 머리가 아파가 약국점에 다녀와야겠다. 미안하긴 하셨는지 엄마는 언니랑 눈도 제대로 못 맞추고 괜히 침대 시트만 만지작만지작거리다 나가셨죠. 침대 시트 깨끗하네. 김장 담그던 날 우리 셋째 언니가 낳은 아들은 벌써 군대를 다녀와서 대학 졸업반이고요. 아이고. 벌써? 김장 담그는 그날 만취했던 우리 엄마는 4년 전에 어찌까? 아버지가 떠나가신 지 3개월 뒤에 부부가 참 의족해도 하늘나라로 뒤늦게 떠나셨습니다. 엄마 보고 싶겠다. 김장 잠글 때마다 우리 가족들의 얘기거리가 됐던 막걸리 만취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도 이젠 별로 없네요. 아유, 저도 다음 주에 김장할 때는 엄마 흉내를 내면서 막걸리 한 병 마셔봐야겠습니다. 그럼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좀 사라질지도 모르니까요. 아유.